몽고돌연구소에서 개발한 그 파렴 기법의 그 다섯 번째 주류 뚝막기가 있습니다. 저쪽에가 아궁이인데 아궁이가 바로 연도로 빠지지 않고 이렇게 뒤끝자의 주류 뚝을 막아가지고 여기다 마른흙을 채운 뒤에 미장을 하면은 이 아궁이 하열이 중앙에 건조한 중앙에 먼저 들어오고 벽체 밑에는 그 윗목과 벽체 양옆에는 그 습기가 많기 때문에 배연구로서 나중에 그 습기도 밀어내면서 나중에 뜨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법을 설치한 거하고 안한 거하고는 천지 차이인 것입니다. 주류뚝을 설치 안 하면은 아궁에서 점점 이렇게 아랫목부터 말라가지고 윗목으로 점점 말라오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습기를 다 보낸 뒤에 그는 시간이 많이 지체됨과 동시에 그만큼 아궁에서 하목 타는 양이 맞는 것입니다. 근데 주루뚝을 막게 되면은 중앙에는 건조하기 때문에 아궁이 하열이 먼저 돌아가지고 이 전체를 뜨겁게 해버리고 이 가장 그 습기가 많이 몰리는 벽체나 윗목 밑에는 이 배연구가 되기 때문에 이 배연이 되는 그 상단은 뭐, 안 뜨실래요? 안 뜨실 수 없는 그런, 공간이 되기 때문에 전체가 뜨시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기법으로 해가지고 미장을 해가 불을 지피 보니까, 이 마르는 그, 지금 막 습기가 가득 찬 방을 찍은 것인데, 이쪽에가 아궁입니다. 아궁인데, 아궁에서 불을 지피니까, 이 중앙에도, 오히려 중앙에, 그러니까 주류뚝을 막은 이렇게 주류뚝이 이렇게 막아진 것이죠. 조금 더 마르면은 자 주류뚝이 마르지 않고 양옆으로 마르면은 주류뚝이 선명하게 나오는데 현재 그 배연구는 이렇게 벌써 말라가는 것입니다. 아궁이가 여기고 여기서 불을 지펴가지고 지금 방 중간과 아랫목은 지금 막 마르는 그런 모습인데 오히려 그 배연구에는 그 미장을 얇게 했기 때문에 이 중앙에 지금 여기가 습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데 여기가 좀 이렇게 말랐습니다. 말라고 주류뚝으로 해서 불이 바로 가지 않고 배연구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 배연구가 있는 그 벽체 밑에는 벌써 이게 다 말라갔습니다. 그래서 불을 지핀 지한 40분 정도만 되면은 방 중간과 아랫목은 물론이고 방 전체가 고루 넓게 뜨시는 그런 기법이 몽구돌연구소에서 파는 기법 중에 다섯 번째 주류뚝 막기의 기법이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